이슬이의 생일 선물로 꽃병을 만들었다는 친구. 도라에몽은 그 꽃병을 보고 표정관리가 안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친구는 좌절하는데요. 선물을 받고 난감해하는 이슬이를 상상하죠. 그러면서 이슬이를 관찰하면서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고 도라에몽은 스파이 위성으로 이슬이를 관찰하자고 하죠. 스파이 위성으로 이슬이 방을 관찰하는데 너무 바빠서 오늘만이라도 자신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슬이. 친구는 이걸 보고 이슬이를 두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안 되냐고 묻는데요. 쿨하게 된다면서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. 이 인형의 코를 누르면 모습은 물론 성격까지 똑같이 복제된다는데요. 친구가 코를 누르자 친구와 똑같은 인형이 만들어지죠. 코를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인형으로 돌아오고요. 바로 이슬이에게 인형을 빌려주러 간 친구와 도라에몽.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슬이가 만들어지죠. 이슬이 로봇은 이슬이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가는데 그만 머리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겼는지 성격이 바뀌어 버리죠. 걔랑 1대1로 싸워서 기선제압은 기본에 위풍당당하게 팔자걸음으로 걸어가는데요. 심부름 다 하고 이슬이를 도와서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데 생일이라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며 혼잣말하는 이슬이 로봇. 그러면서 이제부턴 진짜 이슬이가 돼서 주인공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. 1시간 후 생일 파티를 하러 이슬이 집에 방문한 친구들. 친구는 복사 로봇은 어디 있냐고 조용히 물어보고 이슬이는 깜빡하고 잊은 게 있어서 심부름 보냈다고 하는데요. 사실 얘가 이슬이의 모습을 한 복사 로봇이었고 진짜 이슬이는 이렇게 묶여서 감금당한 상태죠. 선물을 주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데요. 과연 이슬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? 인간을 공격하고 묶고 감금까지 한 소름끼치는 도구였습니다. 체육시간에 할 마라톤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은 친구. 도라에몽은 무기력한 친구를 위해서 도구를 하나 꺼내주는데요. 퓨즈는 전기를 많이 쓰면 끊어지는 도구라고 설명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싫은 일이 생기면 전기가 끊어지듯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하죠. 학교에서 마라톤이 시작되고 친구는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지만 선생님한테 자꾸 꾸중만 듣고 그 순간 뚝 소리를 내며 싫은 일 퓨즈가 작동하는데 동공이 풀리고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리죠. 장난치는 줄 알며 다가오던 선생님도 가까이서 보곤 이상함을 느끼는데요. 진구는 그대로 픽 하고 쓰러집니다. 다급하게 진구를 업고 양호실로 데려가 보지만 양호 선생님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죠.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도구의 효과가 사라지며 다시 살아나는데요. 진구는 너무 좋은 도구라며 몇 개 더 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때도 써서 엄마는 진구가 죽은 줄 알고 기겁을 하죠. 하지만 어쩐지 눈은 웃고 있네요. 그 뒤로도 진구는 장난처럼 계속 쓰고 다니고 사람들은 멘붕에 빠집니다. 이 도구를 써서 죽는 건 아니겠지만 기절한 사이 정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가 짧은 순간이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는 걸 생각하면 진구 생각처럼 썩 그렇게 유용한 도구는 아닌 것 같네요. 진구는 접시에 놓여있는 크림빵 한 개 때문에 고민인데요. 먹어버리면 없어지고 안 먹으면 맛을 못 본다면서 먹어도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. 도라에몽은 주머니를 뒤져보는데요. 이걸 뿌리면 뭐든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하죠. 하지만 역시 위험하다면서 도로 주머니에 넣는데요. 진구는 빵이 왜 위험하냐면서 달라고 하고 대신 도라에몽은 늘어난 빵을 절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당부하죠. 크림빵에 베로베로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5분이 지나자 두 개로 늘어납니다. 친구는 늘어난 빵을 하나씩 먹자는 도라에몽을 말리는데요. 5분만 더 지나면 빵이 4개로 늘어날 거라면서 그때 먹자고 하죠. 5분 후 이번에야말로 빵을 먹으려고 하지만 8개가 된 후 먹자는 친구.
도라에몽은 난 모르겠다며 진구를 두고 나갑니다. 진구는 혼자서 크림빵을 먹지만 그 사이에도 두 배로 증식하는 빵. 결국 배가 불러서 다 못 먹고 엄마에게 가져다 주는데요. 엄마도 다 먹지 못하고 한 개를 남기게 되죠. 친구들을 불러서 빵을 대접하지만 역시 다 먹지 못하고 남기게 됩니다. 빵이 자꾸만 늘어나자 괜찮겠지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요. 외출에서 돌아온 도라에몽은 빵은 다 먹었냐고 묻고 진구는 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죠. 도라에몽은 다행이라면서 만약 다 안 먹었으면 1시간 후엔 한 개의 빵이 4,096개, 2시간 후엔 1,677만 7,260개, 또 15분 후엔 1억 개가 되고 하루 만에 지구가 크림빵으로 가득 차서 지구는 결국 크림빵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. 진구는 그제야 빵을 먹지 않고 버렸다고 실토하고 급히 방으로 가보지만 이미 빵이 가득 찼죠. 과연 도라에몽은 지구를 크림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키무비였습니다.